지금은 여름철이니까 양배추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양배추, 카배추를 가지고 물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보면 양배추가 있고 비트가 있고 여기에 풋고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울토마토가 있어요. 이걸로서 저는 원래 처음으로 이 방울토마토 가지고 방울토마토 장아찌를 담아봤습니다. 방울토마토 장아찌를 이용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식재료 준비를 하고 여기 있는 양념은 찹쌀풀에 생강 을 갈아서 만들어 놓은 생강즙입니다. 거기에 복분자청이 들어가고 된자청입니다. 소금에 매실청과 홍청고추는 그대로 갈았습니다. 갈아서 즙만 사용을 할 것이고 여기에 비트는 식감을 주기 위해서 빨간 식감을 줄 겁니다. 그리고 무처럼 건져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식재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두꺼운 부분은 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배추를 지금 썰어 놨습니다. 그냥 사용을 하면 양배추의 맛이 심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금과 빛깔을 해놓습니다. 소금과 매실청을 넣고 절여놓습니다. 그래서 절여놓고 여기에 알맞은 양념 쓸 만큼 합니다. 풋고추와 홍고추와 청고추는 지금 갈아서 해놨습니다. 이거는 국물을 낼 겁니다. 물김치라는 거는 물이 맑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갈아서 바로 끓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할 적에는 잎으로 된 파란 식재료를 떼고 지금은 맑은 걸 해서 깨끗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를 끄고 흔들어 놓고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국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홍청고추를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콤한 멋을 여기서 봤습니다.
홍청고추에다가 생강즙을 넣어줍니다. 생강. 가른 생강도 곱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불러서 생강즙만 섞습니다. 찹쌀풀을 넣어서 개줍니다. 꼭 야채에도 이 곡물이 들어가야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곡물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젖어서 불 풀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갈아놨습니다. 여기에 복분자청이 들어갑니다. 복분자청으로 단맛을 냅니다. 이거는 5년 된 탱자청입니다. 모든 단맛은 자연에서 얻습니다. 과일이나 나무 열매나 나무 잎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청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소금간. 자, 소금간까지 끝나고 여기에 양배추 먼저 소금과 매실청에다가 절였습니다. 그러면 이 양배추가 아삭아삭하게 변합니다. 여기를 같이 그 국물과 같이 버무려 줍니다. 버무려 주면서 여기에 방울토마토를 반씩 썰어서 넣어줄 겁니다. 통째로도 있고 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빳빳해지면 생수를 간을 맞춰서 조금 물을 넣어줍니다. 비트는 지금 넣어서 같이 해주고 방울토마토도 넣어줍니다. 마지막에 색깔이 볼고죽죽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울토마토 양배추 물김치를 새콤달콤하게 담아봤습니다. 자, 하루 정도 지나서 숙성이 되면 그때 드세요. 국수에도 좋고 보리밥에도 좋고 아무튼 다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